본인도 다 알거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아니면 지금 일이 조금 풀릴 수 있을지, 여기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근데 뭔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온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네.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는 받기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돈을 받기. 받아도 그냥 3분의 1 정도? 친구분이신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물론 어쨌든 의리가 있고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빌려줬을 거잖아. 근데 그게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니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은 아니신 거죠. 일은 앞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셔요. 지금 다니는 회사.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자영업, 온라인 쇼핑몰. 사업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친구 게임에 넘어가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쪽에 잠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됐죠. 뭐, 권고사직 비슷하게. 근데, 정리가 되신 거구나. 돈만 거의 걸려 있는 거죠. 답답하죠. 제가 봤을 때는요, 신점을 처음 보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신청 좀. 근데 이제 역학은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역학 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사주팔자도 일반인 사주팔자 아니네요. 그거는 아세요, 혹시?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와요. 100% 일반인 사주팔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일반인 사주팔자가 아니라는 거는 저희 같은 제자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도 100%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자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는 맞지만 충분히 일반인으로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저희처럼 이런 제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평탄하게 흘러간다고 해도 시기가 지나면 뭔가 망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대인관계가 망가진다든지 꼭 하나씩 풍파가 오더라고. 지금 이런 것들의 모든 일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보면은 제일 큰 원인은 그거라고 해요. 본인 사주팔자. 본인 업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하셨던 일들, 지금 상황들이 앞으로 꽉 이제 완전히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저희가 뭐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걸볼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걸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이. 본인이 예전에 잘못한 부분 지금 닦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말고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전생. 그쵸 원생에 본인이 잘못했던 거 본인이 지금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볼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친구한테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하셨던 게잘안 됐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밑에 있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사주, 본인 업장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내년을 봤을 때는 직장은 무탈하실 것 같아요. 직장에 관련된 부분은 큰 뭔가 그런 사건, 사고 없이, 이벤트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건강적인 부분도
막 특별하게 어디가 막 아프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딱두 가지 정도 보이는 거는 대인관계, 주변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 뒤통수 맞는 거, 내년에도. 두 번째는 그 자제분들 그 건강. 직장 말고 자제분들 건강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 두 가지가 걱정이지, 다른 부분들, 특히 뭐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하셔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을 만하다는 사람. 나는 정말 이 친구랑 친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본인을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물론 표면적으로 그 사람들이랑 떨어져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거리를 두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한두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근래에는 아예 대인관계를 직장에서도 물론 사람 만나겠지만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아예 안 만나요. 아예 안 만나고 계세요? 그냥 뭐 연락 정도. 만나면 거의 이제 뭐 애경차나 있을 때 찾아가서 문장이나 뭐그 정도 축의금 내는 정도지 친목 도모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게 내년을 위해서라면 더 좋은, 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제가 볼땐 뒤통수 맞는 걸로 들어오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이라는 거지. 내년에 좀 그런 게 많고, 내후년부터는 좀 괜찮네. 대인 관계 사람들하고 조금 틀어지고, 어긋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내년에도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빌려줄 돼요. 것도 없어요. 그니까, 빌려주고. 빌려줄 것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 내가 빌릴 판인데 지금. 근데 막 큰돈 말고, 약간, 짜잘짜잘한 것들 있죠. 뭐, 1, 20만 원? 뭐, 커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제가 볼 때는 특히 내년에는 돈 빌려주시면 절대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돈 거래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 뭐, 그것도 아니고. 그것만 딱 조심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8월부터 계속 꼬여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금방. 꼬인다는 뜻이 집이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집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집이 이제 지금 사는 집이 전세인데, 4개월 동안 집이 안 나가요.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뭐 거꾸로 진행하다시피 해서 뭐 주인한테 이자를 내가 내고 돈을 빌리는 식으로 그내 돈을 못 받고 이자를 내가 낼 테니까 네가 돈을 빌려줘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아 뭐가 다 그냥 정리되는 느낌이 없어요. 금액을 생각했던 것보다 낮추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나가요. 이 집은 나가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아, 하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나가니까. 금액을 막그 우리 평균 그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보다 지금 좀 많이 낮추신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좀 한 5천 정도 낮췄으니까. 낮췄어요? 혹시 그 금액을 여쭤봐도 되나요? 3억에서 2억 5천까지 내렸으니까. 3억에서 2억 2억 5천까지, 5천까지 예. 2억 2천 정도로 낮추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럼 또 3천만 원 피해보는 거긴 한데, 지금 여기서 금액을 안 낮추게 되면, 이 집은 나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네, 금액 안 낮추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봤어. 그러면은, 집이 되게 이쁘고 좋아도, 사람들 머리에서 금방 까먹는데요. 금방 잊혀지는 집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눈길을 못 끄는 집 중에 한 군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통 이러면은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확 낮춰서 빨리 그냥 빼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냥 과감하게 낮춰가지고, 빨리 빼라.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이사 가라. 평수를 뭐 좁히던 하던 해가지고, 그렇게 옮기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해가 넘어가야지 나가는 걸로 보여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몇 개월 더 지나야지 나가는데 그러면 또 그것대로 또 손해보는 게 있잖아. 마음은 타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싸리 낮추고 빨리 털라는 게 빨리 이렇게 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네. 하여튼 뭐 풀리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참. 근데 사람이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 그런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년하고 근데 올해 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내년이 먼저 말이 나오더라고요. 올해하고 내년이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돈거래 그런 돈놀이 돈놀이는 주식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돈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냥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 천천히 해결을 해나가시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아, 지금 제가 사는 데에서 남쪽으로 좀 이사를 가고 가는 방향이거든요. 집 방향이 남쪽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데도 남쪽으로. 약간 남동 쪽이죠? 약간? 상관이 없을까요? 남쪽으로 가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남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남쪽으로 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쵸?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건 일단 결정을 잘 했어. 그러면 남쪽에 있는 집 중에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지 베스트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남쪽에 있다라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막 안 좋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냥 조금 아쉽다. 100% 합이 맞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 여쭤보냐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뭐 나한테 뭐 그런 말 있죠. 턱 안 좋다. 집사람은 여기 와서 건강을 많이 찾았어요. 나는 되는 게 전혀 한 6년 동안? 5년 동안? 사업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게 여기 오니까. 이 남쪽에 있는 집 말고 지금 아니, 현재 사는 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맞아. 저를 5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나한테는 뭔가 자꾸 안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다기보다 되는 게 없지. 한 5년 동안. 그게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그럼 생각 안 해보셨어요? 터가 안 맞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그 저희 터 고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터 고사, 터 바르는 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계속 지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런 말씀 드려야 되나? 그분도 그 현직 무당이세요. 현직. 근데 그분이 집주인이고 저는 전세입자고. 근데 그분 집에 제가 전세를 들어간 거죠. 빨리 옮기세요. 빨리 털고 나와요. 그래서 뭔가 안 좋다는 느낌보다도 내가 자꾸만 일이 틀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버텼대 그걸 또 5년 동안? 그냥 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 뭐 의지하면서 버틴 거죠. 내가 볼 때 본인이 1년 정도 지나자마자 바로 그걸 다 느꼈다고 하는구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힘들었죠. 옮겨야겠다라는 거를. 근데 왜 안 옮겼어? 와이프가 이제 좋아하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와이프 건강 좋아지면 뭐해? 돈으로 다 나가는데. 그래도 돈보단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빨리 나와요. 아내분은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서 건강을 찾은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100%는 힘들잖아. 대신 돈이 엄청 나가. 집을 이사를 가실 때요. 식구들 거 사주 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집이랑 잘 맞는지. 그러니까 봐봐. 아내랑은 잘 맞은 것 같았는데 아빠랑은 안 맞는 것 같대잖아. 그런 집에 살 바에는 사주팔자 다 놓고 다 맞는 집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렇죠. 빨리 나와요. 이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망한다니까. 그 집주인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집 터가 내가 볼 땐 그래. 들어가면 망하는 꼴이야. 깜깜하고 이 집의 땅을 보면은. 근데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여기 살면 본인은 우울증이 엄청 심해져. 되는 일이 안 되니까 우울증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런 거를 별개로 봤을 때도
일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까라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아요. 자제분들 같이 사세요? 아니요. 딸은 같이 있고 딸도 거기 있으면 자기 일을 못 찾고 있지. 약간 방황하고 있죠. 그럼 한 분 더 계신 거죠?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그 프랑스 유학 가 있고. 아, 프랑스로 유학 가신 거예요? 네. 그 가격 낮추시고 빨리 옮기세요.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주변에서도 너한테 터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뭐 네가 이제 그 흔히도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신일지 몰라도 터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환경을 바꿔보면 또 뭐가 풀릴 수 있을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죠. 이사만 가도 조금 괜찮아지겠구만.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 때문에 안 좋아진 부분들이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돈. 이 자리에 들어가서 제일 안 좋았던 거 하나를 굳이 뽑으라면 내가 볼 땐 돈이야. 맞아요. 제가 수입이 뭐 수입이 일단 뭐 10분의 1로 줄어버렸으니까 내가 버는 수입도 줄고 있는 재산도 까먹게 되고. 저희는 그 돈 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요분. 그게 다 막혀버려요. 이 집에 살면.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벌고 뭐 5만 원 벌고 10만 원 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지겠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딱 옮기셔서 결정은 새롭게 딱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13일 날 이사하는 날짜는 잡아놨어요. 그 남쪽에 있는 집으로. 네네네. 그것도 이제 근데 하여튼간에 그 이사 가는 것도 우여곡절이 뭐 돈이 안 빠지니까 여기서 조금 벽에서 조금 뭐 이제 뺑덕 엄마처럼 그리고 천재 주인한테 이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아까 말한 그 무당하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1년 전에 뭐 계약 기간이 남았다 못 빼주겠다 알아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이제 좀 약간의 좀 원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융자를 받아줄 테니까 일부를 3억 전체가 아니라 뭐 이전은 당신이 내라 몇 개월 동안 근데 3개월 동안 내주겠다 대신에 나도 이제 계약 기간을 못 지켰으니까 그럼 뭐 또 잔금이 한 7, 8천 남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뭐 확정일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나는 이제 현재 집에서 빠지지 않고 몸은 가지만 왜냐면 그 집에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사를 옮기고. 하여튼 이래 착착 좀 복잡해요. 무지하게 복잡해요, 이게. 거기에 대한 내가 이제 요즘 밤에 서너 번씩 일어나요. 잠도 많이 안 자지만, 한 7시간, 6시간 자지만은 머리가 깨어있어, 그냥.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잠이 오겠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오직 하면 이거 신청을 해갖고. 내가 처음 보시라는, 처음 보시는 거라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답답하니까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의 별개라도, 좀 뭔가 시원하게 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잘 오셨어요. 전 너무 잘 오신 것 같고, 예. 아,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셨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성당을 다니죠. 아, 성당을. 아,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고. 근데 다행히,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이해를 많이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서 나오기만 해도 돈은 조금 회전이 되겠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